서초구 반포는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죠. 그 후광 효과 때문일까요? 동작구 흑석동에 지어질 아파트 명칭에 서반포를 넣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석동에서 반포동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흑석 11구역. 지난 3월부터 재개발 철거가 한창입니다. 최고 16층, 총 1,222세대로 올해 8월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단지 아파트 이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단지명을 서반포 서밋 더힐로 정했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에 생길 아파트에 서초구의 반포 명칭을 포함시킨 겁니다. 실제 서반포라는 지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서울 대표적 부촌인 반포동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해 반포 프리미엄 후광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눈에 보이는 W역세권의 옆에 반포에 뭐 여러 가지 한강 주망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길이 섞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좀 올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앞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흑석 뉴타운이 서반포라고 불리며 주목받는 건 한강 조망과 함께 서쪽에는 여의도, 동쪽에는 반포와 인접한 지리적 입지 때문입니다. 실제 9호선 흑석역을 이용하면 여의도역까지 9분, 신논현역까지는 15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흑석동 한 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26억 원 신고가를 찍으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명을 활용하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 신촌 그랑자인은 신촌보다 마포가 아파트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마포 그랑자이로 바꿨습니다. 성동구 전역에 걸쳐 아파트 이름에 서울숲이 등장하는가 하면 마포 은평 서대문구에서는 DMC가 붙은 아파트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브랜드를 붙인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집값 만능주의가 보여주는 하나의 허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명을 활용해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행정동, 법정동이 다른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명칭 개선안 마련 시민 토론회를 통해 행정동, 법정동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HC 뉴스 박상학입니다.